포인트 26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보통 무슨 시험이라고 했죠? 우리 시험은 보통 개발 관점이에요. 개발 관점인데 여기 플러스 시큐어라는 어떤 보안 영역이 합쳐지면 문제니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뭐 개발 코드 작성하는 거, 완성하는 거랑 SQL 작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안이란 영역이 같이 가미가 된다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제가 개발 시큐어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게 쿼리 부분. 우리 SQL이죠. 이렇게 이세 개가 합쳐진 문제가 나올 시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학습을 하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왜 어렵냐? 개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SQL문의 성질,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뭐 목적, 당연히 목적은 뭐겠어요? 보안 취약성, 결함을 방지하고 서비스, 안전한 대국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바로 상식이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개괄적인 이런 어떤 개념 묻는 문제는 우리 보안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보안이 왜 보안을 하겠어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려고. 안전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신뢰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념상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적용 방안 수립에서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제공하고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시큐어 코딩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뭐 보안 진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거에 활용을 한다라는 어떤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안을 위한 시큐어 코딩 점검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 시큐어 코딩 점검은 개발에만 한정할 수도 있고, 개발 플러스 보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쿼리 플러스 보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플러스 쿼리 플러스 보안일 수도 있다. 이세 가지 유형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SQL 삽입.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야, 아마. SQL 삽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 중요도를 따지면 우리 SQL 삽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SQL 삽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SQL 삽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SQL문을 삽입하여 DB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SQL을 삽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따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어떤 뭐 보안 취약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WASP라는 단체에서 항상 탑 10을 발표해요. OWASP 탑 10이라는 걸 나오는데 이탑 10이 뭐냐면 우리 웹에서 취약한
그 취약성에 대해서 10가지를 뽑는데, 이 10가지를 기준해서 우리 모이에킹이라든지 소스코드 진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OWASP 탑 10의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SQL 인젝션, SQL 삽입, 이 부분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다 라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네요. 요 SQL 삽입하기. 보면 여기 공격자가 입력 폼의 URL 입력 날에 SQL문을 삽입하여 DB로부터 정보를 열람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응 방안으로는 뭐 prepare statement 객체를 사용하여 DB에 컴파일된 쿼리물, 뭐 상수에 전달하여 쿼리물이 포함되어 있는 상수도 입력되기 때문에 쿼리물을 조작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보면 안전하지 않은 코드의 예가 나와 있고 안전한 코드의 예가 나와 있어요. 우리 전공하신 분들은 쉽게 이 구문을 보실 수 있으시겠고, 그리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실기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이라는 거는 필기를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셀렉트라든지 어떤 그 구문에, 그 SQL 구문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셨고, 개발이라는 개발 코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고, 그리고 보안도 다행히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수업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보안 개발 쿼리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 외부에서 받은 파라미터를 검증하지 않고 쿼리에 그대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파라미터를 그대로 여기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파라미터를. 그리고 이 SQL문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한번 볼게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로그인을 할 때, 셀렉트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from, 그리고 뭐 테이블 1이 있고, 그 다음에 where, 그리고 ID는 뭐고, and, 그 다음에 PW, 패스워드는 뭐다, 라는 이런 구문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파라미터를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파라미터, 이 ID 값에다가 어떤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거냐, 이런 파라미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콤마 하고, 5와 1은 1이고, 짝. 자,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쿼리문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select from t1 where id는 콤마하고 아까 전에 집어넣었던 문구 와 1은 1 짝, 짝짝 두 개, 여기 밑에다 쓸게요. 짝짝 하고 and, 그리고, 패스워드는, 딱,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이미 쿼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쿼리는 무조건 통과하게 됐죠. 왜냐면, select 하겠다, from, 이 테이블 1에서 왜 어떤 조건 ID가 빈 값이거나, 5와 1일 때,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짝짝이죠. 이 짝짝은 뭐예요? 주석 처리하는 거죠. 주석. 주석 처리한다는 건 뭐예요?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select from table 1에서 where 조건이 ID가 빈값이거나 1은 1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true죠. 그러면 데이터를 바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그인 된다던가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안전하지 않은 코드의 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이 안전한 코드의 예는 밑에서 이 구분자로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받냐? prepared statement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문에 대해서 이 쿼리문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텍스트로 인지한다는 거는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 이 오화 조건이라든지 이 땡땡 이 조건 자체가 안 먹고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이바티스예요. 마이바티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바티스는 prepare statement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 샵이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prepare statement에서 이 달러가 아닌 부분이 바로 아니 이 샵이 아닌 부분이 바로 달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쿼리에 직접 작동한다. 그리고 이거는 문자. 여기서 텍스트죠? 텍스트로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마이바티스고 앞에 부분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로 조작이 자원 삽입이라고 되는데 우리는 항상 절대 경로를 써주면 안 돼요. 프로그래밍에서 여기 보면 절대 경로를 써줬죠. 그럼 절대 경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거야. C 드라이브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파일 네임이 어딨죠? 파일 네임이 이거인 거를 이걸로 저장을 하세요라는 건데 이게 나쁜 코드의 예고. 그럼 이걸 좋은 코드의 예로 했을 때는 위에서 치환하는 거죠. 문자유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타입을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입력받은 파라미터에 대한 경로, 순의 문자를 필터로 로직을 적용하여 접근 권한이 없는 파일 접근, 없는 파일 접근을 막을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파일에 외부에 들어와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경로에 대해서 상위 경로를 적용해서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우리 시험에서 문제화 될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좀 적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개념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OWASP 탑 10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바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입력받은 데이터 값을 검증하지 않고 동적 웹페이지 생성에 사용된 경우 공격자가 입력 악성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단에서 실행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약자는 XSS 필터, XSS라고 얘기를 해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한 코드의 예를 보죠. 이거 안전하지 않은 코드는 뭐예요? 뭐겠어요? 어떤 필터 자체를 씌우지 않고 데이터 입력받은 값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안전하지 않은 코드의 예. 그러면 안전한 코드의 예는 어떤 필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FN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바로 필터예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 보안 취약성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적합한
취약성, 취약점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 SQL 인젝션이 가장 적합하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OWASP의 탑10에서 항상 나오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뭔가, 시험 문제화하기가 어렵고, 설령 시험 문제화한다고 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스 코드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 어떤 코드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올 거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뭐 보안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증도 있고 접근 제어도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요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평문으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DBA가 보통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 DBA는 모든 사람들의 패스워드를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를 반드시 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뒤에서 뭐, 샤1, 샤2, 이게 샤256이 샤2 그 해시코드 알고리즘인데, 이런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암호화한다. 그래야지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에 대해서 체크하는 로직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권한이 없는 메뉴를 접속을 했을 때 그건 막아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바로 안전하지 않은 코드에 예에서 볼수 있고, 안전한 코드에 예에서는 우리 이렇게 어떤 권한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발적인 요소에 좀더 강해서 보안도 보안이지만 개발적인 관점에서 문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if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if문, 이 액션이 null이거나 아니면 액션이 delete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체크 컨트롤러 리스트에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삭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if문이라든지 어떤 뭐 체크하는 로직을 넣어가지고 이게 뭐 삭제를 실제로 수행할 건지 안할 건지 걸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재기함수. 이거는 무한루프죠. 무한루프라는 얘기인데,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우리 리소스가, 우리 시스템 리소스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가용 자원이 계속 낭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스템이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기호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시, 재기호출이 다,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호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무한으로 돌고 있는 이런 루프를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 안전한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한다. 우리 소스 코드는 이미 다 보실 줄 아신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혹시 내가 뭔가 좀 부족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차피 뒷부분에서 기본적인 뭐 신택스 문법 정도는 다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미 필기를 합격하고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이 부분은 무조건 그냥 뭐 가볍게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에러 처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에러 처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거는 시험 문제화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큰 어려움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널 포인트 참조도 뭐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if을 차용해서 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널 포인트 역참조라든지 알아두시고, 캡슐아, API 오용 이런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테스트입니다. 뭐 보안 등급 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복구 우선순위도, 그리고 영향도, 긴급도, 그 다음에 잠재적 손실 영향, 해결 시간의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과연 이런 문제가 나올까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 문제까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실제로 실무 위주로 시험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발적인 실무 관점에서 변경된 시험에서 보안 테스트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들어간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 NCS 모듈에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종류에서는 뭐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테스트했을 때 언급했어요. 정적 테스트는 뭐예요? 결국에는 뭐 소스 프로그램을 돌려보지 않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뭐 소스 코드 진단이라든지 어떤 페어 프로그래밍을 피어 리뷰, 뭐 동료 리뷰를 통해 가지고 정적 분석을 하는 거고, 동적 분석은 프로그램을 돌려보겠다는 얘기죠. 보안의 일반 원칙은 뭐 당연히 적정성, 신뢰성, 그리고 피드백 확인하고 계획서에 따른 실시를 하겠다는 거고, 이건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슉 한번 쉽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절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보안 프로세스는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 한번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체크만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그 포인트 26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QL 인젝션. 그리고 SQL 인젝션에서는 우린 개발도 알아야 되고, 쿼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안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조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화했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실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라서 개발이라든지 어떤 SQL 그리고 또 보안이라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6번째 포인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